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입니다. 2024학년도 연간 커리큘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어, 앞에 제가 N수생을 위한 커리큘럼을 또 따로 찍어놨거든요. 어, 그걸 본 학생들은 굳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저희 강좌가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독해, 문제풀이, 세 번째 파이널. 다음에 마지막이 EBS 관련입니다. 그래서 각각을 설명드릴 거고요.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추천 대상 학생들까지 설명을 할 겁니다. 어, 해석 관련 강좌의 첫 번째가요. 노베이스를 위한 문법 and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저희가 이거를 문 and 문으로 짧게 얘기하는데 범위가 중학교 전체 과정과 예문은 고1 고의 기출 문제까지 나온 거를 활용합니다. 어, 말 그대로 노베이스를 위한 문앤 문이거든요. 중학교용부터 시작을 해요. 일 강이 풍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 각각의 문법적인 상황들 다 설명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문법 명칭을 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실전에서 해석할 때 어떻게 써먹는지가 더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업 핵심은 물론 문법적인 명칭 이론 설명 다 해줍니다 중학교 용부터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의미 단위별로 읽는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끊어 읽고 묶어 읽기 있죠 이거를 이거를 노 베이스를 위한 문엔 문에서 끝냅니다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본다 왜 단어만 안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미 단위별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연습을 문엔 문에 살 거고요 어, 고3과 n수생이에요. 그렇다면, 아마, 4등급 이하의 학생들, 4, 5, 6, 7. 특히나, 정말 선생님 저 진짜 노배예요 무조건 들으세요. 후회 안할 겁니다. 어, 명칭을 외우는 것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실전 적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비 고1 또는 고1입니다. 고1 학생이라면, 웬만하면 수강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 나 중학교 때 배운 거다 복습하는구나. 그 다음에 고1, 고2에서 이런 예문까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 읽고 묶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고1 학생이라면 이건 기본 대상 학생이고요. 고2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3등급 이하의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이게 끝나면 그위의 단계가 문장 해석의 원리예요. 문장 해석의 원리가 저희 모든 강좌에서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강좌 중에 넘버원인데요. 어 의미 단위별로 해석하는 거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문의문은요. 문법 명칭부터 시작해서 의미 단위별로 묶는 걸로 시작하는데 문장 해석의 원리는 수능 전체 범위의 문장 해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의미 단위별로 읽는 방법부터 시작을 해요. 뭐 도치 구문은 어 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뭐고 이렇게 해석한다. 다 이론 설명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한 줄로 시작해 갔고요. 다섯 줄까지 갈 겁니다. 문장을 점점점 길게, 길게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이렇게 생긴 건 도치구문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짧은 한 줄로 시작을 해요. 결국엔 네 줄, 다섯 줄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한 줄에서 시작해서 점점 길게 연습하는 훈련을 합니다. 추천 대상 학생은요. 고2 고3 전체입니다. 고2 고3 학생들 등급과 관계 없습니다. 1등급이 나오고 있더라고 해도 감으로 해석는 학생들 되게 많죠. 느낌으로. 아, 이런 느낌 아니야? 그러다가 수동 때 정말 큰일 날수 있습니다. 문장 해석은 제대로 해야 되고요. 특히나 점점 길어지는 문장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다음, 가장 고난도 문장 해석이 T339 버전인데요. T339가 뭐냐면 이게 T 테스트 기출 문제고요. 339의 의미가 이겁니다. 3개년 69 11월 모의고사 세줄 이상의 모든 문장이에요. 고난도 구문 독해입니다. 그거 3개년 세줄 이상 문장을 빡세게 공부해서 우린 안정적인 1등급 90점을 넘긴다구요어 키고프라고 들어가 있는 건 고1 고2 기출문제 3개년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키고프가 없어요. 일반 버전은요. 고3 69수능 3개년이에요.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선생님, 그럼 문장의 속의 원리랑 차이점이 뭐예요? 문장의 속의 원리는 기본기부터 의미 단위부터 시작해서 3줄, 4줄 다 줄이고요. 얘는 가장 짧은 게 3줄부터 시작합니다. 문장이 세 줄, 네줄 넘어가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죠? 많은 학생들이 하는 말. 선생님, 저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1번. 두 번째. 이걸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요. 세 줄이 넘어가는 순간에 세 번, 네 번을 봐야 이해가 돼요. 그럼 또 문제는 뭐냐? 앞에 문장을 다 까먹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또 읽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긴 문장 공포증 해결이 t 3 3 9예요세 줄보다 길어집니다. 가장 긴건 여덟 줄까지 갑니다. 한 문장이 기출 문제에서 그때 중요한 거 뭐냐면 강약을 주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국어랑 제가 한번 비교 비교 한번 해볼게요. 국어 지문 읽을 때 끊어 읽고 묶어 읽는 사람이 있나요? 한 명도 없죠. 아니 국어 문제 풀때 끊어 읽고 묶어 읽으면 문제 안 풀겠다는 거 아니야? 키워드 잡으면서 읽지 않아요. 우리 수업이 바로 그거 합니다. 키워드예요. 영어의 키워드는 국어보다 쉽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래서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육하원칙만 들어가면 그니까 강약을 주면서 다시 읽는 거야. 그럼 필자가 뭘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고난도 구문 독해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세 줄부터 여덟 줄까지 갈 건데. 아. 가장 성적이 많이 올라가는 강의는요. 결국에 T339예요. 강약을 주면서 있는 연습이지 끊어 읽기, 묶어 읽기는 아닌데 그러려면 문장 해석의 원리 단계는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추천 대상 대상 학생을 얘기할게요. 고3이나 N수생이에요. 어 만약에 2등급 이상이에요. 그러면 킥오프 점프하고 곧바로 T339로 갑니다. 왜? 이건 고일고이 기출이니까. 근데... 선생님, 저 3등급인데요, 4등급인데요. 무조건 키고프 먼저 하셔야 돼요. 상식적으로요, 수학이랑 이제 또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아니, 고1, 고2 수학 문제를 못 풀면서 수능 문제 풀수 있나요? 안 되죠. 3등급, 4등급이에요. 문장해석의 원리가 공부가 끝났다고 해도 고1, 고2 기출에서 세줄 이상 문장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걸 먼저 하신 다음에 T339를 하시길 바라고요. 고2와 고1 학생들은 간단합니다. 선생님 저 2등급인데 1꼭 나오고 싶어요. 라던가 선생님 저 1등급은 맞는데요. 문장이 길고 복잡할 때 솔직히 솔직히 감으로 해석합니다. 라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T339 킥오프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고1 고2라면 어, T339까지는 안 가도 됩니다. 자, 이게 해석 관련 강의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해석만 된다고 문제 풀까? 아닙니다. 독해입니다. 어, 제가 수업 시간마다 자주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야, 이런 경우 있지 않냐? 아무리 봐도 학교에서 내 친구인데 얘가 나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지 않은 거야. 아, 영어 단어도 막 나한테 물어봐. 어쩔 땐 나한테 막 해석을 물어봐. 근데 모의고사 보면 나보다 잘 나온 애가 있죠. 그렇죠? 없을 리가 없어요. 없으면 친구 없는 거니까 얘가 똑똑한 겁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요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요 물어보지도 않은 거 내신처럼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은 더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온 학생이 있을 거야 분명히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풀때 중요한 거요. 독해라고 하는 게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 무조건 뼈대를 놓치면 안 돼요. 키워드예요 줄거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그럼 물어본 거만 대답을 한다. 문제 접근의 원리 킥오프부터 설명합니다. 어, 저희 교재에 킥오프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출처가 고1 고2 기출문제란 얘기예요 문제 접근의 원리 킥오프가요. 이 어떤 연습을 하냐면 줄거리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잡정보를 제거하고 모모는 모모다 모모를과 육하원칙을 남기면 전체 뼈대가 보입니다. 이거만 갖고도요 빈칸 문제 외 만큼 맞춰요 근데 물어보는 것만 대답한다. 예를 들면 대입학은요 주제가 뭐니에요? 대입학을 틀린 학생들이 보통 어휘와 무관문도 종종 틀리거든요. 혹시 뭘 물어보는지 아세요? 무관문과 어휘는요 주제에서 벗어난 게 뭐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빈칸은 뭘까요? 위아래의 관계와 주제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접근의 원리 킥 오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 연습은 첫째, 줄거리 잡는 법, 그러니까 키워드 잡으면서 읽는 법. 두 번째, 주제문 찾기 연습이에요. 저랑 9시간 내내 주제문을 내가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게 될 겁니다. 9시간 내내, 아, 줄거리 잡는 법, 키워드 잡는 법, 그 다음에 주제문 찾는 법, 그래서 유형은요 준킬러만 있습니다. 대입학, 어휘, 무관문, 요양문 이런 계통이에요. 그다음에 빈순삽 오답제가 원래 키고프인데요, 빈순삽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잖아요. 반드시 문제 접근이 원래 키고프가 끝난 다음에만 가능합니다. 왜? 빡세게 주제문 찾는 방법을 다 아는 상태예요. 아, 나 주제 찰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그래. 선생님, 저 뼈대도 잡는 방법 알아요. 저 키워드 잡는 법도 알아요 하면 그때 가능해요. 빈순 삽이 그러니까, 키고프니까 얘도 고일 고2 기출이에요. 그러면, 대상 학생을 말씀드리자면, 3등급 밑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70 초반 이하에요. 그러니까, 3등급이라고 해도, 70 초반 아니면 60점대 학생들은요, 무조건 문제적 거의 원리, 키고프부터 들이시기 바랍니다. 글을 대할 때 아, 키워드 잡는 법. 그러니까 줄거리 잡는 거야. 주제문 찾는 법을 익혀야 돼. 이게 끝나고 나서 빈손삽 키고프를 하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고2 학생입니다. 고2 학생은요. 무조건 대상자예요. 전체예요. 고1 학생은요. 아마 고1 학생은 아직은 문제 푸는 데 별로 관심은 없을 거긴 하지만 가능하면 문제 접근의 원리 키고프까지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문제 접근의 원리예요. 우리 아무것도 키고프가 써있지 않다면 고 삼이에요. 문제 접근의 원리는 수능 전 범위의 유형별입니다. 대입학도 있고 얘도 얘는 빈칸 순서 서비까지 다 있어요. 있는데 물어본 것만 대답하는 연습하기 줄거리 잡는 방법도 물론 합니다. 주제 찾는 방법도 합니다. 근데 정말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기에 특화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어제 모든 강의에서요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항상 넘버 원이 문장 해석의 원리고요 넘버 투가 문제 접근의 원리예요 근데 어쩌면 올해는 처음으로 문제 접근의 원리를 가장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거 추천 대상 학생입니다 고3 3등급 이상 다예요 1, 2, 3등급이에요 아, 4등급 학생은 어렵습니다 해석 강의를 먼저 꼭 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1, 2, 3 등급이고요. 이게 끝났을 때 빈순삽 오제원 5답제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1등급을 원하는 학생들 결국에 선생님 제가 맨날 빈순삽 때문에 일이 안 나와요. 또는 저 1등급은 맞는데요, 하90 아, 초반이라서 두렵습니다. 제가 맨날 킬러만 틀립니다. 그때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독해 강의는 이렇게 구성돼 있고요. 파이널은요. 긴 지문 X-ray라고 기본 틀은 문제 접근의 원리와 같은 유형의, 같은 강의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별명으로 문제 접근의 원리 2 이렇게 부른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말 그대로 긴 지문이에요. 뭐냐면 문장이 길게 길게 나오는 것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도입니다. 한 줄이 막 여덟 줄 일곱 줄막 나옵니다. 한 문장이. 근데 이거를 문제화 된 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름 방학 때 개강을 하고요. 그럼 꼭 1등급만 목표인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수강생 중에 선생님 저 정말로 최저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저 2등급만 나와도 돼요. 학생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준 킬러 해프 모의고사. 그러니까 준 킬러까지만 있습니다. 시즌 1, 시즌 2가 있는데 시즌 1은 6평 대비해서 아마 5월 달에 나올 거고요. 시즌 2는 이제 정말 파이널 때 나옵니다. 이게 저희 파이널 강의 내용이고요. EBS는 저희가 수정을 했습니다. 아마 교재 밴 뒤에 사신분들은 EBS가 어, 수동특강 영어하고 영어 독해 연습 둘다 있는 책을 받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근데 저희가 정말 고민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영독안 하겠다. 수동특강만 하겠습니다. 수동특강을 해야 될 이유가 일단 첫째 영독이라고 하는 게 영어 독해 연습이 반영되는 학교가 너무 없는 거예요. 내신에서. 두 번째 고3과 N수행 중에서도 사실 고난도 문제풀때 EBS의 영독을 별로 원하지 않더라고요. 대신에 우리가 수축에 집중을 하자. 이거 대상 학생은요. 이거예요. 고3인데 저희 학교 내신에 수축 영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으세요. 제가 후회하지 않게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N수생입니다. 선생님 저 이거 꼭 해야 되나요? N수생 중에서요. 이런 학생 있죠. 선생님 저 고3 때 기출문제 많이 풀어서 최근 5개 년 동안 거 풀어서 거의 풀 문제가 없습니다. 무조건 들으세요. 왜요? 최근 5개 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퀄리티가 좋은 문제가 EBS 교재입니다. 그래서 수능특강 영어 영역 자, 이거를, 난이도가요, 별 하나부터 별 다섯 개가 있다면, 세 개, 네 개, 다섯 개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어렵게. 그래서, 수능특강, 자, EBS 질문 해석의 원리가 저희 EBS 강의 내용이에요. 아마 보나마나 수강생은 고3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며, N수생이 조금 있을 거고요. 아마 고2나 고1 학생은 아마 수강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간 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 연구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학생마다 케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느 강의를 어떤 순서로 듣는 게 제일 좋아요라고 궁금하시면 저희 Q&A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등급, 자기의 학년, 자기가 뭔가 부족한지 쓰시면 저희 연구팀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 순서대로 공부하시고 자습은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자, Q&A에 오셔서 모르시겠으면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에서 봅시다.